프로야구 한화 김성근 감독이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SK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화는 실책을 연발하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야신이 있어야 할 곳에 야신이 있지 않은 탓인지 한화 선수들은 고교 야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평범한 땅볼도 평범한 뜬공도 놓치는가 하며 송구 실수로 스스로 맥을 끊었습니다. 올 시즌 처음 선발 등판한 안영명이 2이닝 동안 8점을 내주고 일찌감치 내려가면서 마운드도 대책 없이 무너졌습니다. SK 선수는 배팅볼 치듯 방망이를 휘두르며 올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인 19점을 올려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화 구단은 경기가 끝난 뒤 김성근 감독이 디스크 수술을 받아 당분간 김강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는 롯데에 17-1 대승을 거둬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도중 롯데 투수 이성민이 기아 서동욱에 몸에 맞는 볼을 던져 양팀 선수들이 잠시 집단 몸싸움을 펼치는 볼성 사나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LG와 두산의 잠실 라이벌전에선 여러 차례 호수비가 나와 어린이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LG가 연장 10회 말 히메네스의 3루 땅볼 때 3루 주자 최은성이 홈을 밟아 끝내기 승리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NC는 KT를 꺾고 5연승을 달렸고 삼성은 넥센의 승리에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